여행도 또 어디 저 이탈리아 가신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원장님? 또 저만 냅두고 저를 데리고 가세요. 갑자기 왜또 컨셉 잡으시지 마시고요. 아니,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히알루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장품 성분에 히알루론산 정말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화장품 보습에 이 히알루론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요즘 상당히 상용화됐죠.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1934년도에 칼 마이어라고 하는 랩에서 소의 눈으로부터 추출을 해서 처음으로 밝혀진 성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이런 다양한 곳에 이 히알루론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의 50% 이상이 바로 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의 전체를 봤을 때 피부에서는 진피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고요. 표피에는 아주 소량 지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피에 있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진피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섬유세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구성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물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처럼 돼 있는 부분들을 열어보니까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뭐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헤파린 뭐 등등 다양한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GAG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을 당겨주는 성분이에요. 다시마 있죠? 이 말린 다시마를 다시 물에 푹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말린 다시마가 물이 확 불을죠. 물에 분다는 것은 그 다시마 있는 성분들이 물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히알루론산과 같은 성분들은 피부 진피에 있는 수분들을 끄집어 당겨줘서 수분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피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점점점 이런 성분들이 줄어들고 콜라겐도 줄고 엘라스틴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피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여서 주름도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히알루론산을 화장품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진피에 정말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이 히알루론산을 싹 바르면 히알루론산이 진피에 싹 들어가서 그 안을 꽉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바로 그거는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의 특징 때문입니다. 히알루론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글루콘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즉, 당 하나와 당 하나가 붙어 있는 이당류거든요. 이 이당이 다시 연속해서 붙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는 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히알루론산은 특징이 본인의 분자량보다 무려 1000배 정도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은 보통 한 300만에서 400만 달톤까지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꽤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부에 어떤 물질을 도포했을 때 그 물질이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분자량의 크기는 500달톤입니다. 500달톤 룰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인 경우에 피부에 발랐을 때 쉽게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는 최소 5000달톤에서 무려 몇백만 달톤까지의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들을 피부에 발랐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걸 바르면 진피까지 들어가서 진피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니까 피부가 빵빵해지고 부풀어라지니까 주름도 없어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자량이 커서 통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피부의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 표면 위에 히알루론산이 발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까 자기의 분자량보다 무려 1000배 정도 물을 끌어당겨 준다고 했죠.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아지면 피부의 각질에 있는 표면이 수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피부의 수분이 늘어나다 보면 피부가 약간 부러지면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광택이 나 보이고 수분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미세한 잔주름도 좀 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마치 진피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수분이 잡힌 것 같은 효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발랐을 때는 이 히알루론산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질층 표면에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수분을 잡아줘서 각질층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요. 히알루론산의 크기를 상당히 다양한 크기로 쪼갰어요. 그래서 로우 몰레큘라 웨이트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즉 분자량이 적은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주 큰 크기가 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쪼개서 히알루론산을 넣으면 좀 작은 분자량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투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MTS, 바늘로 이렇게 밀어서 실제로 홀을 낸 다음에 피부에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레이저나 피부과에 있는 뭐 초음파 같은 장비로 강제적으로 침투가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히알루론산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당의 개념이에요. 당. 그래서 이 당과 당이 붙어 있어서 다당이 되는 개념인데 우리 전분가루 있죠. 전분가루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개어서 불면 얘들이 끈적끈적해지고 되게 점도가 높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수육 보면 탕수육 이렇게 점도 있는 게 바로 전분이잖아요. 그렇게 끈적거리는 성분으로 돼요. 자, 그래서 히알루론산 양이 많아지면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그 끈적거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림성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간혹 화장품을 보다 보면 지금은 그런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히알루론산 100% 첨가 이런 문구들이 예전에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과대 광고로 문제가 됐었죠. 그럼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 99%에 히알루론산 1%를 넣은 거와 일단 물 99.5%에 히알루론산 0.5%를 넣은 거는 다 합쳐보면 100%잖아요. 자, 이거를 마치 100%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광고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99% 물에 1% 히알루론산을 50%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9.5%에 히알루론산 0.5 들어간 걸 60%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기 방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다는 표현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고 전성분을 보실 때 히알루론산이 비교적 앞쪽에 위치해 있다면 히알루론산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요 1%를 잘 넘기지 않아요. 그 넘겼을 때 상당히 그 끈적거림 때문에 사용감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하나, 화장품 전 성분에는 보통 히알루론산이라고 잘 적혀 있지 않고요.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또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99%에 히알루론산을 1%를 넣었을 때 이 히알루론산은 가루예요, 보통. 그래서 이 가루는 염의 형태라서 소듐 히알루로네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또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알루론산이 무조건 좋다고 아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네 광고만 보시지 마시고 전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아 내가 히알루론산 성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성분의 비교적 앞쪽에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아 그 너무 끈적거리는 것 같아 라고 느낌을 받거나 굳이 그 정도가 아니면 전체적인 전성분 중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